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182만 7,831원이고 2인 가구 기준으로 했을 때 308만 8,079원입니다. 여기서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1등부터 쭉쭉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 때 정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입니다. 평균값하고 좀 다르죠. 1등부터 100등까지 하면 50등이 딱 그 중위소득 가구가 되는 거예요. 중간값인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면 빈곤층, 50에서 150 사이는 중산층, 그리고 150 이상으로는 상류층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일 경우에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91만 3,916원 미만이면 빈곤층이고, 월 소득이 91만 3,917원과 월 274만 1,747원 사이에 놓여 있으면 중산층이고요. 그리고 그 이상이면 상류층이 됩니다. 표를 보시면 사는 거니까 편하시죠? 2인 가구일 경우에는 월 소득이 154만 4,040원 미만이면 빈곤층이고 월 소득이 154만 4,040원과 463만 2,119원 사이에 있으면 중산층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다 상류층이고요. 제가 이 표를 만들면서 느낀 점은 아, 빈곤층 기준이 너무 낮구나 뭐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아무리 1인 가구 혼자 산다 그래도 월 91만 4천원도 안 되는 돈으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또 두 사람이 160만원에 미치지도 않은 돈으로 생활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뭐 법의 기준이 이렇다 보니까 나라에서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복지정책을 시행한다 해도 여전히 사는 게 팍팍한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목숨만 부지하고 살아가야 할 정도만큼만 주는 게 현실인 듯 싶습니다.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에도 60세 이상 성인들의 50%,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이런 빈곤층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들의 생활을 돋보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유 그 참혹함은 더하죠.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은퇴 이후 생활을 막연하게 낙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 생활이 불안하다, 스트레스 받는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래도 지금은 월급이 꼬박꼬박 나오기 때문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소득 절벽을 모르쇠 하면서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들이 착각하기 쉬운 노후 파산을 부르는 그 막연한 낙관들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은퇴 후 빈곤층으로 곤두박질 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소득 분류를 들이시고 와, 난 상류층이네? 아니면 와, 난 상류층에 중산층이네? 뭐 이렇게 반색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하지만 관점을 달리해서 은퇴 이후에도 회사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월급이 끊어진 상황 하에서 이 소득 수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도 남은 여생 동안 말이죠. 이렇게 보면 정말 장난이 아닌 게 됩니다. 아주 머리카락이 바짝 곤두선다니까요. 자,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자는 의미에서 어목한 현실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노후 파산을 부르는 막연한 낙관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노후 파산을 부르는 막연한 낙관들. 첫 번째, 집 한 채 있으니 노후 걱정은 끝이라는 착각. 노후 설계 전문가들이 첫 번째로 꼽은 막연한 낙관은 바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것을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 집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하는 분들이 계시죠. 뭐니 뭐니 해도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한 게 사실이고 또 재정적으로도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사실이 드러납니다. 여전히 대출이 남아있고 매월 꼬박꼬박 월급처럼 들어와야 할 현금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집을 가지고 있다는 든든함도 오래갈 수 없습니다.
나이 들면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남은 여생 동안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주택연금이나 영모기지론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집이 있으니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론과 현실은 크게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금융권의 영모기지론에는 여러 가지 함정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제가 함정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함정은 연령에 관한 것입니다. 영모기지론은 나이가 많아야 승인율이 올라갑니다. 집주인이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야 금융기관에서 반긴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이자 수입에 대한 방어막을 쳐야 하니까 대출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것을 반길 리 없습니다. 이건 나이가 많을수록 생명보험이나 건강보험 가입비용이 더 높아지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두 번째 함정은 대출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자 비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보증료, 법무사비, 주택감정평가수수료, 대출기관 인지세 등 각종 수수료와 주택보험료 등이 달떡별떡처럼 이것저것 다 떼어간다는 거예요. 노후 파산을 부르는 막연한 낙관들, 두 번째, 철저한 노후 자금에 대한 준비 없이 은퇴 시기를 늦추거나 노후에 임시직이라도 일자리를 찾으면 된다는 착각. 회사가 전쟁터여도 회사 밖은 지옥이니까 가능하면 밀어낼 때까지 그만두지 않는 것이 은퇴를 준비하는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버티는 시간을 활용해서 은퇴 이후를 위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놓거나 또 자신의 생업을 마련해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늘 열려있는 것이라는 기대감에 노후 자금 준비를 게을리하는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하지만 50대에 은퇴를 하더라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전개되면서 슈퍼마켓이나 음식점 캐셔부터 공공시설의 청소까지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셔야 합니다. 되게 은퇴하는 사람들이 단순 반복적인 노동을 하는 일자리를 찾게 되는데 그런 일자리들이 키오스크를 포함한 전자시스템이나 로봇으로 대체되는 현실에 눈을 떠야 합니다. 왜 기사를 보면 기술이 발전해도 일자리는 줄지 않는다, 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 뭐 이런 보고서와 기사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관련 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이 갖추어진 젊은이들에게나 적용되는 이야기고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를 한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지금껏 잘 헤쳐왔으니 앞으로도 잘 헤쳐갈 거라는 긍정성도 좋지만 그건 준비를 마친 후에 자신을 격려할 때나 필요한 태도입니다. 노후 파산을 부르는 막연한 낙관들, 세 번째, 노후 자금은 나중에 마련하면 된다는 착각. 얼마를 벌던 먼저 쓰고 남은 것을 모으자고 들면 모아지는 게 없습니다. 저축왕들의 경험담을 빌자면 그들은 늘 먼저 모을 돈을 떼어놓고 남은 돈에 맞춰서 생활을 해왔다고 하죠. 언제고 은퇴는 하겠지만 당장 벌어질 일은 아니라는 생각에 준비할 시간이 아직도 꽤 남았다는 생각에 은퇴자금 마련은 늘 뒷전으로 미뤄지고 우선 급한 아이들 교육비에 몰빵하다시피 합니다. 미리미리 조금씩이라도 적금 붙듯 부어가며 복리의 효과를 누리면서 은퇴자금을 눈 굴리듯 해야 하는데 은퇴가 코앞으로 다가와 현실이 되고 나서부터 준비하자니 구멍이 숭숭 뚫린 계획서를 보는 듯합니다. 은퇴 준비가 잘 될 리 없죠. 노후 파산을 부르는 막연한 낙관들, 네 번째, 국민연금과 복지제도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다는 착각. 굉장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믿음대로 국민연금과 정부에서 받는 이런저런 지원금으로 생활하기에 충분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인 인구 절반이 빈곤층 생활 속에서 허덕일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화면으로 금액별 연금 수령 수급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0년 12월 말 현재 65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수는 446만 8,216명인데 이 중에 약 71%에 해당하는 316만 3,500여 명이 매월 50만 원 미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1.6%에 해당하는 사람이 매월 50에서 100만 원 그 사이의 금액을 받고 있고요. 이 둘만 합쳐도 90.6%에 달합니다.
국민연금과 복지제도만으로는 원하는 노후 생활을 살아가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생 후반전은 누구나 처음 맞는 행복하고 즐거운 대형 이벤트여야 합니다. 하지만 긴 기대 수명과 노후에 닥칠 각종 질병까지 해서 갖가지 불확실성이 도사리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아무리 아끼고 모아 노후 자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은퇴 후 돈 걱정 없는 생활을 즐기기 어려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변수들을 완벽하게 미리 대처하기는 어렵지만 노후에 대한 안이한 생각들을 버리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차이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재정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인생 황금기를 낙관적인 마음가짐으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설사 산입에 거미줄 치겠냐 하는 식의 막연한 낙관론이 노후 파산 위기를 높인다는 지적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장기간에 걸쳐 은퇴 자금을 준비하지 않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면 된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가는 은퇴 이후에 인생 최악의 수렁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긍정적인 마음과 함께 보다 철저한 은퇴 준비로 인생 황금기를 맞이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